가수 노사연이 부친 마산 학살에 관여를 했다라고 주장한 김주환 작가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SNS에 글을 올린 김 작가에게 사자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할 얘기라고 하는데 사과 정정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그 글을 갖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가수 노사연의 형제 자매 중 누군가가 나를 고소했다. 자기 아버지 노양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죄라고 한다. 오늘 경찰서에 가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고 왔다. 지난 수요일입니다. 3시간 남짓 조사 받았는데 꽤 피곤하다. 강의 3시간 하는 것보다 조사받는 3시간이 훨씬 피곤하다. 어떤 분들은 한번 조사받으러 가면 10시간도 넘게 걸렸다는데 그런 분도 참 대단하다 싶다. 경찰 말로는 고소인 측에서 내가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고 정정 또는 사과하면 취하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나는 결코 정정하거나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할 순 없지 않은가. 이번 고소 사건을 통해 과연 노양환 전 특무대 상사의 전력에 대한 기록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끝까지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 대단합니다. 이게 기자야. 그럼요. 이게 기자야. 자기가 딱 언론사 대표로 다시 법적으로 지위가 확보되자마자 800건의 기사를 삭제하는 새끼가 언론인입니까? 그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언론이죠. 언론인입니까? 그럼요. 이미 딱 보여지잖아요. 진짜 기자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언론인이 어떤 사람인지. 시대 그 1970년 11월 13일 그날이 바로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거한 날이거든요. 예. 왜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던지면서 근로기준법을 끌어안고 목숨을 던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 시대에 그 방법밖에는 없었기 없었거든. 때문이었거든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가 또 다른 전태일을 계속 정신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김주환 선배님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자신이 이 역사책으로 나와 있는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분은 본인이 스스로 그 정신적 고통에 기리지만 진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희생을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노사연 씨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보세요. 그냥 본인도 자기 주장을 할 거면 끝까지 그냥 가면 되는데 삭제를 하면 고소를 취할 수 있다는 식의 회유성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나쁜 겁니다. 정말 나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이런 데 씁니까?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아주 유명한 로펌을 동원해서 예. 돈 주고 이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김주환 선배님은 변호사도 없이 혼자 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온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안 했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고소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이걸 가기 전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기가 어떤 내용으로 누구에게 고소당했는지를 먼저 다 확인하고 그리고 나가시는 건데 그냥 나가셨나 봐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아무 본인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나가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한번 좀 되거든요. 지금, 제가 한번 만나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분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대응하면 안 굉장히 돼요. 많은 분들이 고초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책으로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맨 밑에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 지금. 이처럼 1961년 방첩부대 내부 기안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예비검석과 요시찰인 검거 업무의 지휘기관은 CIC였다는 사실은 방첩대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바로 예.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 내용에 그 1950년대 CIC가 현장에서 이 예비검석을 통해 사람들을 체포했고 학살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CIC의 당시 마산에서의 특무대의 이 업무를 이 노사연 씨의 아버지가 당시 예. 상사로서 현장 지휘 책임자였었던 거거든요. 현장 책임자라고요. 그러면 학살의 명령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마산의 예비검속에서 그 학살된 사람들이 당시에 이 아버지 노사연 씨의 아버지를 고소했었던 맞아요. 사실을 가지고 이분이 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왜 이분에게 책임을 아니, 묻습니까? 자기가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왜 갑자기 아버지가 마산에서 강원도로 이사를 갔지? 그러니까.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예전에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조사관을 국가기관의 조사관을 4년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우리 아버지는 친일파가 아니다. 노양만이 뭐 이렇게 주장. 해가지고요. 강원도로 옮겨가고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군 전역자들이 받을 수 있는 특혜들 중에 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군납업체 군납업체 이런 거 받는 거잖아요. 군납업체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 아버지가 뭐 부끄럽지 않다 뭐 어쩌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잔 그건 뭐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역사적 사실과 관련해 갖고 그거를 부정하고 부인한다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 자기 주장과 역사적 사실은 구분해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가 공인으로서 대중에게 사랑받은 것 그리고 또 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지 그것은 공인으로서 대중의 사랑을 받은 이런 사람으로서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상에 가서 뭐 그 행동을 한 것이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거죠. 하여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 자기 처신에 대한 걸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지 이걸 가지고 또 고소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박영숙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네. 한번 생각해보라고 해서 생각을 해봤을 거면 저 지랄을 안 했겠죠. 어? 솔직히 말해서 지금 노사연은 사연이 없어요. 자신의 그 어떤 그 연예인으로서의 생명조차 이제 갉아먹는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기 언니의 남편이 국회의원이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겠죠? 이번에 출마나 제대로 하겠어요? 지금 아. 예 노사봉의 그래요? 남편이 지금 아 그래요? 예 전 처음 또 알았네. 정치를 합니까? 예 국민의힘에서 아 그래요? 예. 아 그런 또 사연이 또 있었군요. 저희 김성수 TV에서 다 방송을 했던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아 그래요? 저희도 취재를 좀 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시민단체를 꾸려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거의 정당의 규모까지 갖고 있는 그런 시민단체를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네. 노사봉 남편 이름이 뭐냐고. 아 그렇군요. 이게 그 세상 일이요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예, 이름도 좀 김욱기 예. 그런구나. 김욱기고요. 그 서울 보증보험에 그 다니고 있다가 어떤 끈이었는지 갑자기 막 사장 승진 물망에 오르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내정됐던 거 아니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하여튼 나와서 그 인천 신용 그 신용 보증재단 거기 이사장으로 승진을 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총선에 비례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밀렸죠. 아, 이 사람도 거의 신원식과 같은 행보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신원식도 2016년도 비례 나갔다가 못 받으니까 2020년에 태극기 집단으로 가서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아,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2014년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고 2016년 20대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다가 떨어졌고요. 이야 예. 굉장히 뿌리 깊은 거였군요. 그러니까 그 저기 부인과 처제 되는 노사연 씨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상에 가서 대선 통곡과 오열을 한 건 예. 단순히 그게 아니라 내조였군요. 맞습니다. 야 이건 충격적인데. 예. 오 충격적이다. 오 노노노노 예. 야 충격적이네요. 여러분 세상 일이 이렇습니다. 세상 정말 모르는 일이 너무 많네요. 네 지금 그 제가 저 말씀드렸던 그 단체 대표로 있는데 그 대표가 지금 그 단체가 사실은 그 윤석열의 예, 대선 캠프 조직 그 예.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야 그런 행보를 해왔던 거를 모르고 대중들에게 어필을
아, 했고 저도 몰랐었네요. 그냥 예. 굉장히 순박한 웃음과 이번에 이런 또 걸로 했었는데. 총선에 출마를 할 것 같았는데 또 SGI 서울보증의 대표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11월 중순에 공모가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하마평이 올라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거 가겠는데요? 그게 더 좋은데. 그게 더 좋은데. 야, 이게, 그게 내조였군요, 내조. 예. 내조였네. 아이고, 놀랍습니다, 정말. 오늘 방송에 진짜 다룰 내용이 너무 많고, 우리 예. 고수처 방송에서 점점 날이 갈수록 다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 준비했던 우리 빈병 12병 사례는 다음에 다뤄야 되겠네요.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 예. 다음 방송에서, 예, 우리 그 이 판사가 굉장히 저 좀 확인해 봤더니 우리 고수처에서 예, 확인해 봤더니 굉장히 특이한 판결을 많이 한 좀 특이한 판사인데 예. 제가 그 저기 그 판결을 좀 방청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판사들 정말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그 법원에 가서 방청 해보신 사례 있으세요? 한번 가보세요. 시간 내서 남이 그 한 번도 저기 법정에 가본 적이 없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랑을 하거든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자랑을 하는데 법 없이 사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 법치 국가에서 사는 분들은 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법정 가보면 대한민국의 이 판사들 수준이 어떤지 정말 보시면 기가 막힌데 다음 시간에 대한민국 법정 수준, 판사 수준들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우리 고수처 방송에서 예. 해부하는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보내드린 그 링크가 있는데 김욱기 노사봉 씨 남편이고 노사연의 형부죠. 네. 이 형부가 만든 시민단체 새민연 새로운 그 민심을 합한 뭐지? 새로운 민심 새민연 새민연의 민심. 그 홈페이지 한번 열어서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야, 이 굉장한 정치 행보를 하는 사람이었군요. 예. 여기서 누구예요, 이 사람이? 대표.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 사람? 저기. 예. 좌측이요? 우측이었죠. 아~ 예. 야,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 이 집안이 보통 그게 아니군요. 예. 저 사람. 이 사람이요? 예, 요 사람. 예. 아, 예. 아이고, 참. 야, 몰랐습니다. 대단한. 사무실이 서울 강남구 노년녀 38길. 야, 몰랐습니다. 28 남영 빌딩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몰랐네요. 한번 고수처에서 한번 제대로 또 한번 예. 살펴볼 일인데요. 우리 노사연 씨의 사연 있는 집안 이야기. 네.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 그 구조도 여기 안에 그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보면 구조도가 있잖아요. 네. 120개 지역본부가 있어요. 오. 120개 지역본부가. 아, 큰 조직인데요? 거의 큰 뭐 조직. 대선 캠프 조직 수준인데. 캠프 조직 그대로 받아갖고 예. 관리하고 있는 거죠. 이야.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뭐 하겠어요? 이 조직이. 댓글 꿈이, 달고. 꿈이 많은 사람이라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방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네요. 당연하죠. 그런 거네. 이거를 막지 않으면. 예. 형부가. 그 출마 가도를 못 간다 이거지. 예. 그런 거구나. 11월 작년 11월 17일 날 창립했으니까 조금 있으면 내일 1년 모레가 1년 되네요. 1년 되는데 여기에 별의별 사람 다 갔어요. 어이 나경원도 나경원도가 있지. 김기현, 뭐. 권성동 예. 다 가 있어요. 어유, 진짜 핵심이네요. 예. 거기다가 저 세상에 그 대통령실에서도 김기현까지 사회소통 수석 갔고 예. 또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갔고 난리였어요. 아유, 야 이게 뭐 보세요 연설하는 것들. 예, 엄청난 핵심 세력이네요. 야 여러분
이 노사연 씨를 단순히 그냥 우리가 가수 옛날에 그냥 약간 허술한 뭐 이런 사람인 줄 알고 그냥 가수 현미의 조카 뭐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저희가 그냥 막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었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저런 데들이 사방에 퍼져서 댓글 달고 뭐 버블 마케팅하고 이러면서 예. 35%의 지지율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세상 걸 좀 몰랐습니다. 오늘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주환 기자님을 좀 지켜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네. 연결해 보시고 예. 제 변호사도 예. 제대로 좀 그 그러니까 한번 대응을 상황이 어떤지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한번 듣고 우리 피고소인 연대를 한번 추진하고 예. 뭐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고 제가 지난주에 RTV 그 방송 수리남에 출연을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요즘 그 고소가 남발하고 있는데 예.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 지키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한번 논의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시민 여러분 정말 그 정의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 친구 부승찬도 예. 지금 고소만 3건이고 저도 한 2건 되고 또 우리 김종대 선배도 한 2건이고 주변이 우리 형님은 몇 건 정도 되세요? 일단 나를 고소했다고 고소하겠다고 막 그러던 인간들이 있는데 왜 안 오지? 고소를 좀 보내봐봐 좀. 아, 아직 없습니까? 의외인데? 곽상도한테 이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아. 그 이후에 또 뭐 어중이 떠중이들이 또 그 붙고 있는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검찰에서만 지금 천안함 사건 조사 개시했다고 아니 저기 뭐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구는 돈다란 말 때문에 여기 종교 재판에 해부된 것처럼 아니 의심할 자유의 핵심이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 의심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검찰에서 지금 2년 반째 지금 수사 중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신속하게 저기 조사받을 권리가 저 있는데 저는 2년 반째 부르지도 않고 검사만 4번 바뀌었어요. 이거는 법조인들이요 놀래. 야. 어떻게 가능하냐고. 근데 이게 저기 천안함 모자와 티셔츠를 입고 전세기를 돌아다니는 윤석열 때문에 네. 처리를 안 해요. 경찰이 2번이나 무혐의로 송치했는데 지금 천안함 함장이 뭐 어디 공처 장관 후보자로 지금 한다는데 저는 꼭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한번 사람. 두고 봅시다. 왜냐하면 저도 좀 욕 좀 하게. 두고 봅시다 한번. 하여간 웃기는 세상이 됐습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웃기는 세상. 예, 진짜 웃기는 세상인데 여러분 저희는 진실을 위해서 싸우는 김성수 TV인데 저희가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이 후원으로 저희들 이 방송 끝까지 사수하고 예. 그 힘으로 우리 끝까지 예, 진실만을 위해 싸우는 방송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물러가고요. 오늘 못했던 부분들은 다음 주에 또 풍성하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또 신혼식에 대해서 새로운 또 뭐가 올라오면 그거 우리 신혼식도 끝까지 간다. 신혼식 내려올 때까지는 끝까지 간다. 끝까지인가요? 기억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예, 고상만은 한번 물면 놓질 않아요. 그거는 정통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